안녕하세요. 저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보호마 드디어 12월 30일 어저께 금요일이죠.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정말 상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저 보호마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자, 12월달 리뷰를 하자 보면요. 일단은 수수비보험. 중간에 DB 손해보험이 수수비보험이 한번 변경이 됐잖아요. 일단 3종에 200만원 넣으면 4종에 1000만원 넣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었고요. 수수비보험이 일단은 1월달에 또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주고 또 가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 치아보험이 일단 판매가 종료가 되었어요. 어저께 원칙으로는 5시에 판매가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바람에 7시, 8시까지 꾸역꾸역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저 보호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운전자보험. 네, 운전자보험도 어저께 금요일 정말 밤 12시까지 전화가 왔는데요. 일단 아쉽게도 10시까지만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전단이 아예 안 돼가지고 가입을 못 시켜드렸어요. 자동차 부상위로금, 세 글자로 자부상이죠. 일단은 2023년 바로 내일이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일단은 토끼에. 그런데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자부상이 보장이 30만원, 두 번째는 매 사고당이 아니고 연간 3회로, 그리고 단독사고도 보장이 안 되고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에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몇천 건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하나 21%가 축소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 경쟁력 있게 정말 저렴하게 가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몇천 건 이상, 그리고 신기하죠? 거의 3,200만 원 이상의 요즘에 보험 시장이 되게 불경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이제 시켜드려서 너무 만족하고요. 또 저 보호망 항상 저에 대한 초심과 철학은 있어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사후 보상 갈 때 정말로 매끄럽고 정말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해드리겠다고요. 또 하나는 계약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때 보험회사 상대로 맞서 싸우는 정말 진정한 보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저 보호망 사무실이 있는데요. 다산으로 뿅 하고 지금 이사 준비 중이에요. 일단은 1월부터는 다산 신도시에서 저 보호망 일단은 80평에 가까운 넓은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함께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한 구의역 그리고 광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2023년 1월달에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저 보호망의 유튜브 쪽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가족들과 함께 뽑아서, 그래서 제 공부도 많이 시켜드리고요. 상품 교육이나 아니면 보상 쪽으로, 아니면 유튜브 쪽이나 비대면 쪽에도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전수해드릴 테니까 20대, 30대 젊은 분들, 아니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도 저 보호망이 좋은 이제 에너지로서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기운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2022년 이민년이었어요. 일단은 호랑이였는데요. 일단 하루만 지나면 오늘 밤에 드디어 저 보호망도 한 살을 먹고 또 유튜브도 벌써 5년차가 되었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이죠. 욕한다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북방의 개, 토끼의 묘로 해가지고 개묘년. 일단은 토끼이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정말 대박이 나시고 저 보호망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 보호망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실수는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 보호망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보호망 어저께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환경과 그리고 좋은 정부로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12월 말까지 정말 문의가 폭주하고 정말 어저께도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 보호막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정보, 그리고 저 보호막이 항상 보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3년 내일이죠.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나중에 새해에 인사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 보호막 12월 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막 항상 늘 그랬듯 월화수목금금금 23년 돌아오는 신상품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휴일 되시고요. 저 보호막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